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꼴찌의 반란. 자유품새는 랭킹 2위나 공인품새는 랭킹 포인트가 없어 16명 중 16위였다. 시드 배정을 받은 나의 첫 상대는 공인품새 16명 중 랭킹 1위.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다. 그치만 이왕 하는 거 죽기로 하고 후회 없이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했고 결국 이겼다. 그 이후 아주 근소한 차이로 8강에서 이기니 이제 내 주종목인 자유품새를 할 수 있게 되었다.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다. 품새의 매력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중계가 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. 준결승과 결승 경기는 원 없이 코트를 날아다닐 수 있어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것 같고 후련하다. 작년 고향 세계선수권 대회부터 올해 청두 하계세계대학 경기에 이어 아시안게임 종목까지 석권하며 그랜드슬램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어 영광이다. 진짜 최선을 다해 뒤에서 응원해주신 임신자 교수님, 전민우 감독님, 전재준 사범님, 그리고 경희대품 세부, 트리플 J 단원들 너무 고맙고 태권 안유에서도 멋진 작품을 제작해줘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인생 경기를 할 수 있었다. 무엇보다 몇 달 동안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고 스트레스 만땅이셨을 최연소 아시안게임 코치, 이제 코치님 완전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.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.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